그다음에 7번 문제.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정한 유황이 위험물로 취급되는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넣어라. 유황은 순도가 60중량% 이상, 그죠? 60중량% 이상,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그죠? 불연성 물질과 우리가 수분에 의한다, 수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8번에 다음 물질 중에서 전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전기 비중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뭐냐 하면 전기 비중 이꼴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분의 그 물질의 분자량 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 비중이 이게 커지려고 하면 이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여러분께서 고르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황화탄소는 우리가 CS2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고, 시아나수소 HCN이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고, 에탄올은 C2H5OH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고, 벤젠은 C6H6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분자량을 여러분들께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이송 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지하가 및 터널까지 몇 메다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가 및 터널까지 몇 메다, 그죠? 10메다 이상의 안전, 10메다 이상의 거리가 안전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주유 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몇 메다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주유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주유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m 이상 담 또는 벽을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문제. 분자량이 72.06이고 전기 비중이 약 2.48인 것은 무엇인가? 이 Qman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C가 9개, H가 12개. C가 9개가 되겠고, H가 12개. 이 물질을 우리가 Qm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크릴산이라고 하면 CH2, CH. 그죠? 아크릴산이라고 하면 CH2, CH, COOH.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탈렌, C6, H5, CH, CH2. 이것을 우리가 스탈렌. 히드라진은 N2H4, 그죠? 히드라진은 N2H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량이 72 정도 나오는 것이 답이 어느 것인가? 답은 아크릴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g짜리가 몇개 있는가? 3개 있죠. 그죠? 3개.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탄소 하나, 둘, 3개 빠져나오고, 수소는 2개, 3개, 4개. 그죠? 1g짜리가 4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 16g짜리가 2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36이 나오고, 이것은 4가 나오고, 이것도 162, 3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72 나오는 것이죠. 그죠? 72. 그러니까 이 물질은 여러분들께서 화학식을 알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50%의 질소와 50%의 아르곤으로 구성이 된 소화약제를 뭐라고 하는가? Ig55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질, R, 그죠? 여기에 무슨 숫자가 있으면 질, R, E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Ig, inert gas, I는 inert. G라고 하는 것은 가스에 대한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의 해답은 우리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간이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의 수는 3 이하로 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간이 저장된 그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간이 저장된 그 두께는 2.3mm가 아니라, 그죠? 3.2mm, 그죠? 3.2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의 해답은 우리가 3번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죠?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항공기라든지, 그죠?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선박. 그죠? 철도. 그죠? 철도. 및 궤도. 철도 및 궤도라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대한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항공기 나와 있고, 철도 나와 있고, 선박, 그죠? 철도 및 궤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문제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